여보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아, 여기 라파 플러스 원 김태형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저께 안녕하세요. 콜로라도 갔죠? 예, 사장님 안 그래도 오셔서 얘기하더라고. 그 예. 내가 타보니까는 네네.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900km 넘게 타더라고. 사장님이 그 스타렉스 하시고, 예. 그래. 지금도 효과 많이 보고 계세요? 효과는 잘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네네. 연비가, 그래 제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한번 그, 가서 한번 달아봐라고. 네네네네. 처음에는 네. 아는 사람들이 다 뻥제이라더라고, 내한테. 아, 그런다니까요. 말도 안 그래갖고,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다고. 네. 그래갖고, 내가 이 동생한테는 같이 일하는 동생인데, 예. 내가 얘기했죠. 야, 이거 네. 달아보니까 연비가 엄청 좋더라. 니도 네네. 가갖고 한번 달아보고, 거기서 얘기할 게다. 달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띠라 한다고. 그래, 그 동생이 마음에 들면은, 그 동생 친구가 하나 또갈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사장님 차도 이제 그 무동력 달려있는 거 빼고 탄으로 이전 장착해야 되는데. 그런데 그 갈라면 또 너무 머니까. 사장님이 안산이신가 아닌가? 안산요. 안산? 뭐 주말에도 하고 하니까 언제 편할 때 시간 돼서 오셔서 하고 싶을 때 하세요. 지금 만족하면 만족한 대로 타셔도 되고. 그거 바꾸면 더 좋습니까? 아유, 저희가 이거 개발하고 지금 작년 9월 21일부터 지금 시판 해가지고 엄청 달고 있잖아요. 네. 그게 효율이보다 더 낫습니까? 저희가 그렇게 개발한 거니까. 그럼 네네. 한번 시간 내가 한번 들려야 되겠네. 그러세요. 예, 알겠습니다, 아유, 사장님. 예, 사장님, 고맙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네.